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ETF 3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등락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 급락과 증시 고평가 논란에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는 0.29% 하락했고 S&P 500은 0.66%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1.2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03%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6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헬스케어가 0.52%, 금융이 0.4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가 1.89%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76%, 부동산이 1.66% 하락하면서 3개 섹터가 1.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입니다. 11.74%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생물제약업체인 바이오젠이 5.93% 상승했습니다. 제약 및 소매유통업체인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역시 5.51% 상승했고요. 이어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의류유통 업체인 갭,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 앤 게스,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 제약 업체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그리고 자동차 업체인 포드 모터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7.8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6.41% 하락했고요. 이어서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병원 서비스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시스,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대형 쇼핑몰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리튬 업체인 앨버말, 방송통신 인프라 리치인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치인 리젠시 센터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형 기술주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이 2.33%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97%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이 2.15% 하락했습니다. 또한 알파벳이 2.31% 하락했고 페이스북이 4.01% 하락했으며 테슬라는 7.82%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는 테슬라이고요.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하고 또 그동안의 52주 신고가 경신해 왔는데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가 우려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페이스북도 오늘 트위터가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6의 장마감 후 동향도 확인하죠. 애플은 장마감 후에 0.13%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변동이 없었고 아마존닷컴이 0.31%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0.08% 상승했고 페이스북이 0.34% 상승했으며 테슬라는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는 오늘 11.7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LY이고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맵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과 기능 저하 속도를 33% 늦춘다는 임상 이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하면서
오늘 일라이 릴리가 11%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젠이죠. 아두카두마압이라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바이오젠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일루미에나와 협력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3.9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장마감 후에는 1.04%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는 7.8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SLA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스커도 2.17% 하락했고요. 니콜라도 3.77%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로즈타운 모터스는 23.3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는 0.9% 상승했고요. 이에 테슬라의 하락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업체죠.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니오는 오늘 6.41%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IO이고요. 지난 주말에 개최한 니오데이 행사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비전과 함께 신형 럭셔리 세단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SUV 위주의 모델이었는데 처음으로 세단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이 5.14% 하락했고 리오토가 4.4% 하락했으며 샤이펑도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오는 장마감 후에는 0.6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오늘 6.4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TR이고요. 폭력 행위 선동 가능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한 영향인데요. 트럼프 당선과 함께 동사의 주가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해온 상황입니다. 사실 헤비 유저인 트럼프가 이용을 할 수 없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서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섹션 230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야기되면서 역시 트위터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페이스북도 오늘 4.02% 하락했고요. 반면에 이와는 조금 자유로운 스냅은 3.1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트위터는 장마감 후에는 0.3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중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입니다. 바이두가 오늘 8.6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IDU이고요. 지난 금요일 지리자동차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하고 전기차 시장에 직접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15.57%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니오데이 행사 이후에 경쟁 격화 우려로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두와 함께 네디지가 4.69% 하락했고요. 핀도도도 4.58%,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3.7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두는 장마감 후에는 1.08% 반등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요 ETF 중에 오늘 상승한 ETF가 딱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바로 iShares MSCI 타이완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T이고요. 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00년 6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TSMC로 전체 22.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WT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섹터죠.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XLE가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5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23.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17%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투자 쪽에서는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가 3.92% 상승했는데요. 대마초와 담배 관련한 업체 33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2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업체인 아프리아로 9.6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함에 따라 그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2.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의 등락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중에는 산업재 복합기업인 텔레다인 테크놀로지가 장마감 후에 2.1%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플리어 시스템즈 열화상 카메라 업체를 인수하면서 상당폭 주가가 빠졌는데 이후에 그 빠진 만큼의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업체인 인저솔 랜드가 1.7% 상승했고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가 1.55% 상승했습니다. 주택건설 쪽 업체들의 주가가 지속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할인유통업체 월마트가 오늘 1.32% 마감 후에 상승했습니다. 월마트는 로빈후드와 관련된 업체와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로는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레이도스 홀딩스가 2.88% 하락했고요. 초콜릿 업체인 허쉬가 2.67% 그리고 사업자 임대리츠인 리얼티 인컴이 2.56% 그리고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엘머가 2.51%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1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